해보세요? 예? 로쿠코 노래 중에 한 대, 가사 아는 거 있어요? 알죠. 어느 거 보세요? 예? 어느 거 해보세요. 로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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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다이저죠. 이거 큰일 났다니까. 자, 많다 이거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로쿠코. 제 로쿠코가 제목이 로쿠코입니다. 거꾸로를 반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도 다 똑같아요. 이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향 시댄스대의 1위와 로쿠코의 음악에 맞춰서 그렇죠. 아, 또 이렇게 또 그 춤을 한번 또 이렇게 잠깐 아, 예, 그렇죠. 우리 두신 씨 모시고 예선 1라운드 선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나왔습니다. 아, 10 나왔습니다. 자, 바밀라짱으로 우리 신고우 선수부터 생크림 두 스푼. 두 스푼. 아, 두 스푼. 네, 저희 멤버가 13명입니다. 오, 그렇다면? 그러면 지금 두 스푼 받고 예, 예. 한 스푼 더. 아, 요거 뭐죠? 요거 뭐죠? 한 스푼 더 하겠습니다. 13 스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고은 선수부터 첫 번째 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동 씨. 네. 그때 그 개그짱 1위. 네. 네. 그때 당시에 춤 말고 혹시 뭐? 개인기 외국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외국어. 제가 뭐 알아보라고 하면서 막 그냥 했던. 알아보요? 네, 알아보. 아, 예. 슬쩍 들으면 알아보 같거든요. 아, 네. 자. 죄송합니다. 아직 차례도 안 됐는데. 벌써 웃음을 줬고. 옐로 카드입니다. 그럼 오디오 개그로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 MC님. 예, 예. 그냥 신동 씨가 이긴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둘, 셋! 요리! 요리 보고! 어우동이죠? 저리 가라.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 카메라 괜찮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대박의 레이스 신동 선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예, 하나. 멤버들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자, 저게 망가질 거 알면서. 네. 이 정도쯤 몰랐고요. 게임하고 전 다른 스케줄을 듣고 왔어요. 이건 좀 몰랐어요. 처음에 올 때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그러고 왔다가. 저희가 라디오 옆 부스라서 도와주러 왔다. 그리고 아까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신동 씨가 예, 예. 개그맨이 꿈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사실 개그맨이 꿈이 아니라. 최초로
비밀이 공개됩니까? 뭐죠? 뭐지요? 사실 우리 신동 씨가 굉장히 연예인이 하고 싶었어요. 제 사무실 내 개그 파트가 굉장히 약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신동 씨가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 그러죠? 네. 아. 거기 공략한 거죠. 들어왔다가 네. 얼떨결에 13명 슈퍼주니어 멤버로. 사실 제가 신동 씨 처음 딱 봤을 때 한 네. 2주 있다 나가겠구나. 이야. 팀 멤버들 간에도 너무 망가뜨렸어. 너무 망가뜨렸어. 이제 폭탄 바로 하나 하겠습니다. 예, 폭탄 바로, 폭탄 바로. 쭉쭉 가, 빨리. 쭉쭉 가시죠. 사실 저희가 지금은 13명이 됐지만, 예. 데뷔 전에는 12명이, 데뷔 초에는 12명이었잖아요. 오. 매니저님께서 절 따로 부르시더라고. 비가 예. 오는 날. 예. 절 차로 따로 부르시더니, 예. 트가, 예, 형님. 우리 멤버 9명이 될 것 같다. 3명이 빠질 것 같다. 예. 그 중에 누가 빠질까? 예. 아! 3명 중에 1명! 중요한 건 전 1순위가 아니었죠? 1순위가 아니었죠. 이야. 하지만 3순위 아니면 다 빠진다는 거. 저희 출연료는 없는 거죠? 없죠. 저희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10번 중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신동 선수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제1라운드 양배추 대 김시덕. 예선 2라운드 양배추 선수 대 김시덕 선수. 네. 선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 손을 지금 못 쓰니까 예. 대신 한번 도와주십시오. 직접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오픈. 에이스 나왔습니다. 나인. 9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밀라짱으로 우리 김시덕 선수부터. 예. 준호 형님, 저 사랑하시는 만큼만 넣어주십시오. 오. 오. 그 아. 벌칙이 없단 얘기인가요? 목적. 목적.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김시덕 씨랑 이렇게 또 대결하게 됐으니까 예. 뭐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두 스푼. 아, 두 스푼. 잠깐. 아. 잠깐. 이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 저어서 두 스푼. 아, 저어서. 네. 이걸로 뭔가 좀 준비를 안 하면 이걸로 두 스푼이 아니고 아, 저, 저어서 적고 나서 두 스푼을 드세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좀 나름대로 좀 위기의식을 좀 많이 느껴가지고 좀 준비 좀 해오는 아, 그나마 짜온 게 이거 네 이거 저어서 네. 두 스푼에 네 스푼 오 네 스푼 아 네 스푼 한 두 스푼만 더 예 드겠습니다. 그럼 직접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네. 직접 본인이 준비한 예, 거니까 직접 재밌게 한번 보여주세요. 예. 굉장히 힘든 거군요. 남배수 씨가 또 버라이어티를 그렇게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즉석에서 아주 애드립이 강한 친구거든요. 예. 자, 보시죠. 재밌게. 지금이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예. 없던 걸로 하면 안 돼요. 아, 요거 자체를. 예. 요걸 그냥 편집해서 없던 걸로 하는 게 요거 묻은 채로 넣어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어디까지 갔더라? 처음부터 그냥 예, 아까 두 스푼 받고 김시덕 씨 만났으니까 예. 깔끔하게 그냥 두 스푼 그러면 내 것을 편집해. 아, 그럼요. 자, 두 스푼씩 네. 하고 일단 되받아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준호 형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이 아니라 예. 준호 형님이 형수님 사랑하는 만큼만 넣어주십시오. 아, 이게 뭐 그게 작품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저 사랑해, 여보 사랑해. 형수님 사랑합니다. 해외 가셨다고 우리 집에서 자고 막 그러던데. 야, 이 사람아. 큰일 나, 이 사람아. 이 사람. 우리 집에서 자고 그러던데. 예, 예, 알겠습니다. 콜. 아, 콜. 예, 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덕 선수부터 레이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제목. 학교 계단. 오, 학교 계단. 12시가 되면.